눈치챘어야 했는데. 예, 절대로 그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실러란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의심했어야 했어. 예, 온라인 게임 같은 데 많이 나오거든요. 실러. 네 어머니 한번 뵌 적 있었어. 굉장히 어렵게 찾았었는데 그때도 유학 가 있다고. 계속 가실 겁니까? 그거? 예? 친한 척 하는 거. 어쩌다 밤 심부름꾼이 되는지 그런 거 물어봐도. 물론 대답할 생각 없고요, 사장님. 너 나 삼촌이라고 불렀었는데 기억 안 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밥 먹을 때, 잘 때, 운전할 때 누가 말 시키는 겁니다. 그거요. 아, 진짜 열받거든요. 누구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거나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알고 싶다거나 그런 기분 모르나? 알아야 합니까? 너 친구는 있니? 친구가 있냐고 물어봐준 사람은 있고? 나요. 아직 사장님 못 믿습니다. 나 같은 밤심부름꾼한테 돈 쳐들여가면서 사람 뒷조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까지 사더니 지금은 그 사람 옆에 붙어서 선배 소리 듣고 계시죠. 근데 정작 그 당사자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 채영신을 도대체 왜 찾았냐, 지금 뭐 하자는 수작이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고객 비밀은 묻지 않는 게 제 직업 신조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만하시죠. 내 친구는 알아서 뭐 하시게요. 채영신이 위험하다며요. 근데 그냥 저렇게 돌아다니게 냅둡니까? 시키는 건 네가 안 되네. 피곤하면 너도 한잔 줄까? 와, 진짜. 어차피 도망치거나 숨긴 늦었어. 반격할 수밖에. 채영 씨는 그냥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냅두고 기다리는 중이야. 지안이가 지음으로 나한테 올 때까지. 그때가 되면 그 녀석한테 한 대 더 맞겠지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들었으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야, 그놈 참 지랄도 창조적으로 한다. 그 정도면 손을 뗄 거야. 어차피 네 어머니 건드린 건 정우 네가 힐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김문식 내용 그렇게까지 바닥은 아니야. 아, 그 바닥이 아니라서 우리 어머니 미끼로 쓰고 채영신은 죽이려고 했구나. 커피 한 잔 줄까? 김문식이 채영신을 왜 죽이려고 한 건데? 나 그거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거나 좀 대답이나 해주시죠. 형이 아니야. 어르신이라고 있어. 하... 그건 또 뭐야? 우리가 이제부터 싸워야 할 대상. 우리? 우리가? 누군데? 너하고 나. 그리고 아마 영신이도? 헛소리는 혼자 하시고요. 어르신이 누군지 그것만 대답이나 좀 해주시죠. 사람들이 어르신이라고 부른다는 것만 알고 있어. 이름도 얼굴도 몰라. 그러면 김문호 기자님께서 알고 계신 건 뭡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 정도 알걸? 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마 그 방법이 저놈은 나쁜 놈이다 방송에다 대고 떠들어대는 거?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쁜 짓을 더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놈들이 나쁜 짓을 더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고요. 내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 어르신이란 놈이 누군지 찾아낸다. 그리고 두 번째, 그놈이 우리 아버지 경찰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뒤져낸다. 보통 뒤가 구린 놈들은 남의
기록을 모아놓는 게 취미니까 가능성은 50%.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자식이 채용신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소용없을걸? 그 어르신을 죽여봤자 다음 어르신이 나올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자식, 걱정했다. 채용신도 많이 기다리던데 연락했어? 걔가 찾아왔어요, 나를. 설마 말해준 거니? 네가 누군지? 말해준 적은 없는데 알아냈어요, 지가. 어디까지 아는데? 어디까지 말해줘야 되는지 생각 중. 근데 그 녀석 물어보질 않네. 왜 그렇게 사는지, 왜 다쳤는지. 심지어 내 진짜 이름도 안 물어보네. 너 지안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을 못했겠지. 지안이가 누군지,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네 아버지에게도. 생각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도 좀 이해해 줄래? 나도 좋아해서 그래, 명희 누나 지안이.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 저놈들이 훔쳐간 거면 내가 다시 찾아와 줄까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며. 남들처럼 살 거라며. 아, 영신이한테 들었구나. 그래, 나도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괜찮아요? 아, 우는 줄 알고 진짜 겁먹었네. 울 뻔했어? 저 테이블 뺏겨서. 언제 또 백주 사와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네. 영신이도 같이? 그래. 채영신이가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못 자요. 넌?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봐. 아, 나 사진 남기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난 걷기 시작할 때부터 사진 찍는 거 좋아했거든. 근데요. 사장님 지금 어르신이란 놈이랑 싸우자는 거죠? 그렇지. 그럼 영신이가 또 위험해지려나? 모르겠네. 데리고 멀리 갈래? 멀리 가면 남들처럼 사는 거 더 쉬울 텐데. 망설이는 중. 왜? 아, 내가 왜 망설이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사장님 때문인 것 같아. 혼자 냅두고 우리 둘이 이렇게 멀리 떠나기가 조금 마음에 걸리네. 감동이네. 근데요. 이제 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얘 때문이라면 사장님 버릴 수도 있어. 괜찮아. 우리 너무 친한 척하면 안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이게 플랜 B니까. 이것도 안 되면 플랜 C까지 가야 되거든요. 위험해질 수 있어. 어? 아니, 아주 위험해 이거. 사장님, 다시 생각해보자. 그거 버릇이에요? 뭐? 생각만 하는 거. 맨날 시뮬레이션만 하다가 본 게임은 못하는 거. 한 번을 안 지냐, 자식. 참. 삼촌. 뭐라 그랬니? 두 번은 못하지.